주말이라 돌아오는 일요일이라 차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이게 많이 밀리네요. 평상시에서만 도착하는데 이러니까 토요일날 요즘에 일요일날 장사가 안 되는 것 같아요. 올해 평일이 좀 되는 것 같고 예전에는 토요일날 일요일이 장사 잘 됐는데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. 존경하는 차들이 너무 많아요. 그래도 배달은 갑니다. 저기 돼지들도 빙 저기를 한다. 네. 걸프렌드 채팅? 자, 좋은 아침입니다. 아침부터 이 새끼야, 이 들여다도 안 돼. 자, 배달 나갑니다. 어저께 판 거. Now is Saturday, Sunday sailing. 이렇게 3 day today. Yesterday. Yes. Only one day? One day. 오, 되게 많이 팔았구나. 자, 이렇게 여기 이거는 온 거고요. 야. Buyer check out again. Address? No, rider's problem. 왜 그러지, 다? Rider's problem. Another check out. 이렇게 반품이 온 거예요. 배달을 못하고 주소를 못 찾은 것 같아요. 그래갖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, 다시 또 한다고 합니다. 이런 게 가끔가다 있어요. 주소지들이 없으니까, 가끔가다 이런 식으로 리턴되는 것들이 있네요. 오랜만에 유리창을 닦았네요, 제니가. 너무 덥다 보니까 답답했던 모양이에요, 유리창이. 지금은 10시 됐고요. 아침에 뭐 편집하고 좀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었네요, 카메라 켜는 시간이. 아, 오늘도 무지 덥겠습니다. 지금 아침 10시인데 막 가만히 있어도 땀이 쫙쫙 나는데 이상하게 그 필리핀 사람들은 땀을 안 흘러요. 나만 육수를 줄줄이 흘리는데 저렇게 일하는데도 땀이 한 방울도 안 흘려. 참 신기하죠? 하기야 우리는 별로 추운 것 같지도 않은데 우리 한국에 있을 때 제니랑 같이 살 때 가을, 봄 추워서 죽으려고 그랬어요. 그래도 You missing is autumn Korea. Autumn Spring Missing? Autumn? 가을이 더 좋아? 이 새끼가 또 탈출하다가 이제 와갖고 이 새끼 또 도망갈래 너? 어? 옥자! 눈치만 빤해갖고 이제 쟤보다 얘가 한 2개월 정도 빠르더니만 이게 그 자라나는 게 좀 틀리네요. 얘 눈치만 빤해갖고 큰 개는 눈치도 없고 저거는 지금 아파 죽겠어. 땀을 너무 많이 흘러갖고 이 안이
거야. 비와 비. 들어가. 두 개씩 이렇게밖에 안 들어오네. 아,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제니가 그 옛날에 아버지 아모레에서 일을 했잖아요. 거기 있는 친구들한테 싹 돌려보니까 같이 일했던 친구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몰 자체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뭐 있지 쇼핑하는 사람은 없답니다. 예. 어떤 날은 못 팔기도 한답니다. 거기도 다들 다 기계를 좀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고기 썰은 기계. 한국 거는 너무 비싸서 못 쓰고요. 뭐 기본이 400만 원인데 60만 원짜리하고 40만 원, 400만 원짜리가 어느 게 낫겠습니까? 그냥 고장 나면 고장 난 대로 고쳐 쓰던가. 새 거로 100만 원짜리 아닌 이상에는 한국에서 써보고 호주에서도 다 써봤거든요. 최첨단 그러니까 장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겠지만은 가장 단순하잖아요. 그런 게 모터 하나 돌아가고. 칼 하나 다 놓고 뭐 속도 조절하는 거 요 정도만 갖고 있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될 거는 같아요. 물론 이제 힘은 약하겠죠. 한국 거보다 한국 거하고 파워가 틀리던데 보니까 그래도 운이를 하다 보면은 저희가 원하는 사양까지는 간신히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. 조금 연구를 해봐야죠. 머리하고 갑니다, 사장님. 밤늦게까지 옷 정리를 합니다. 신나!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! 앉아. 매운 걸 잘 먹어야 되네. 삼겹살에 비빔면 먹고 있어요. 그래야지. 엄마도 잘 먹고 아들놈이하고 막내가 못 먹고 있어.